전문가 분석한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지역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 어제는 사전 투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지역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야말로 전체 투표, 사전 투표 더하기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3구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선거가 아닙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특별한 현상은 뭐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고, 2018년 지방 선거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 나타났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올해 실시됐던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나 요리를 지방 선거나 똑같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지역 선거 결과에 대한 날밤을 세워서 분석한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그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정도 정도만 좀 차이가 나지 모든 선거 2017년부터 대한민국에 주루진 공직 선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 방식은 현재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스스로 수정, 보완, 교정할 그런 의지가 없으면 다음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일종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 투표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다 합쳐가지고 보게 되면 예. 3구 대통령선거 서울시에서 여러분 예.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만 계십보시죠 예. 성관이가 기존 득표율. 가만 계십시오. 이게. 서울 전체 사전 득표율. 가만 계십보시죠 이게 51%, 45%. 이좀 이상한데요? 사전 투표, 이게, 어요 내가 좀, 아, 이거는, 예, 이거는 어제 발표한 사전 투표 기준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51%를 얻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5% 얻었다 발표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래서 선관위 이제 발표된 자료는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6% 정도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상에서 표가 이동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수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도 56%를 얻고 이재명 후보는 39% 얻어 가지고 사전투표수도 윤석열 후보가 압승했다 이렇게 이제 예상 수정 득표수를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42만 5,806표 가운데서 11.29%가 이재명 후보하기로 이동했고, 심상정 후보와 함께서도, 예, 저, 몇 프로죠? 심상정 후보와 함께서도 0.66%가 이동했다. 그 표수는 37만 8,325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아 전문가가 이렇게 딱 도표를 제시했습니다. 왼쪽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오른쪽은 선거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정확하게 표가 이동한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표가 이동하지 않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다. 그것이 예상수정 토탈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3월 9일 대통령선거 서울지역에서 총투표수, 총득표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득표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 득표수 더하기 당일 투표 득표 득표수고 어제에는 서울 지역의 사전 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오늘은 바로 총득표수 기준으로 여기 정확하게 총 투표수보다 총 득표수다 이렇게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이름 총 득표수입니다. 선관위는 총 득표수를 이재명 후보가 46,130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가 49,172표를 종로구에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진짜로 이재명 후보는 46,130표를 얻은 게 아니고, 38,541표밖에 못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49,172표를 종로구에서 얻은 게 아니고, 진짜는 5만, 5만 6,256표로 얻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중구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3만 8 2 4 4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만 8,244표로 얻은 게 아니고, 33,038표 밖에 못 얻었다. 윤석열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42,906표를 얻었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42,000표를 얻은 게 아니고, 47,682표? 47 예, 그렇게 얻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초 푸른색, 이 푸른색은 이재명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승리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여러분들 승리한 지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곳에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이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누가 이겼는가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예, 25개 전부에서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여기 밑에 보시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성관위는 서울 지역에서 이재민 후보가 294만 4981표를 얻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29 294만 표를 얻은 게 아니고 256만 6365표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수정치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가 325만 5,747표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보니까 361만 3 4 2 1표로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표 차이가 여러분들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들이 참 간단하게 보이지만 맨날 며칠을 밤을 쉬어가 여러 조사를 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서울 전역에 사전투표특표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하니까 그 자료가 제조된 숫자인 겁니다. 만들어진 숫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특표수 일정 비율을 빼내가지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동시킨 정확한 그런 관계식이 찾아진 겁니다. 그것은 심대한 문제죠. 선거 데이터는 자연 숫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에서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낸 것 다음에 그걸 검증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전 투표가 손을 대기 전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 구한 것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는 바로 예상 수정 토탈입니다. 수정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 더하기 당일 득표수 그게 바로 지금 예상 수정 토탈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고 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에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총 득표수를 구한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화면에 보시게 되는 예상 수정 토탈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과 그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소위 사전투표의 수정 보완작업을 거친 후보별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지역 총득표 수 기준, 선관위 발표치와 수정 추정치, 선관위 발표치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것이고, 수정 추정치는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가지고 제공한 겁니다. 확정치는 아닙니다. 수정 추정치라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추정해 본 겁니다. 확정치는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모든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확정치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 기존 득표율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발표하기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 경우에 하나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45%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50%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가 반올림이가 3%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경우 윤석열 후보가 5% 앞섰다는 겁니다. 총 득표율을 기준으로 5% 앞섰다.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을 찾아낸 다음에 표가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표가 이동하지 않는 심상정과 윤석열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로 무단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바로 미친 겁니다. 수정 득표율. 3구 대통령 선거에서 5%의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은 56%를 득표했고 이재명은 39%를 득표한 겁니다. 몇 프로 이름 차이가 난 겁니까? 15% 차이가 난 겁니까? 56 빼기 3 9가지름 얼마입니까? 17% 차이 난 겁니까? 17% 차이 났네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위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공식적인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윤석열은 50% 이재명 45% 빼기 5% 격차가 난 겁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는 윤석열 56%, 이재명 39%, 17%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큰 수치죠. 이것을 여러분들 좀더 단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20대 대선 서울 전체 총 투표, 이것은 당일 투표, 사전투표 합친 겁니다. 이게 보시죠. 보시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받은 표 3, 3, 325만 5747표 가운데 5.50%가 넘어간 겁니다. 이번에는 같은 경우는 뭐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아가지고 거의 절반이 사전투표 잖습니까? 5.50%니까 사전투표 기준으로 보면 한11% 정도 되겠죠. 심상정 후보는 0.32%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표수가 37만 8,616표가 이동한 거죠.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 5.82%니까 총득표수 기준으로서 5.82%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5.82%를 두 후보한테서 빼앗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성관이 발표된 자료가 이재명 45%, 윤석열 50% 이렇게 불과 몇 프로 차이 나는 겁니까? 5%가 차이가 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6에서 17%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러면 탁 정리가 예, 어제는 사전투표만 기준으로 봤고, 오늘은 이제 총투표 기준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에서는 서울에서만 윤석열이 몇표 차이로 이겼는가 하니까 104만 7057표의 격차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0.73% 차이가 났다. 약 25만 표제안되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서만 104만 7,057표 차이가 났다는 것이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서울에서만 이긴 표수가 104만 7,057표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아주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서울에 예.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것은 표를 이동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민주당은 모든 구에서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관내 사전투표에다가 표를 집어 넣어 줬기 때문에, 표를 이동시켜 줬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함께 표가 이동했기 때문에 표를 빼앗긴 겁니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독표율 빼기, 당일투표독표율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가 나오는 겁니다. 심상정도 전부가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옮긴 거하고 심상정 후보가 빼앗긴 걸 합치게 되면 이재명이 여러분들 얻은 것이 구별로 다 같을 겁니다. 플러스 퍼센트하고 마이너스 퍼센트. 이런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득표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들딱 그리표가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관내 사전투 관내 사전투표는 좀더 많이 하죠. 오늘 많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죠. 그,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것은 관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전산적으로 밖에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해 사전투표 득표율에다가 표를 집어 넣어준 거죠. 뭘 빼앗아가지고, 윤석열한테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러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나라의 앞날이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선거를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 이런 선거를. 이런 선거를 뭐 앞으로 총선, 대선, 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총선에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은 선거를 이제 이길 수가 없는 선거가 되는 거죠. 한번 실수하지 그쪽에서 두번 실수하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양심 마비사이고 예. 반과학 사인 겁니다. 조선조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표를? 예. 이게 뭐 전국에서 다 일어났으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도 모든 문재인 정권 아 공직 선거 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했으면은 한번 일어났으면 뭐 그런가 보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서 일어나더라도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대통령 입을 다물고 언론들은 침묵하고 식자청들은 손살을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무슨 뭐 경제가 어떻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나라가 그냥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중국처럼 비슷한 국가가 되겠죠. 홍콩이 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뭐. 매일매일이 바쁘니까 뭐 이렇게 사시지만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특히 저는 현업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예. 그리고 살아온 데에서 경험했던 것도 있고 이것저것 또문헌도 많이 보고 하니까 좀긴 시각에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긴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식자청들이나 지도자들이 미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기야 여러분, 구한말때, 구한말때 그 나라를 그냥 쇄국하고 민비, 뭐, 흥성대원군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를 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은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자기 함께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뭐,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란 것이 자기 이익에 집착이 강하지만, 자식들이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만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5%, 5% 여러분들, 그러니까 17% 이런 격차가 난 것을 5% 격차로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간단하게, 그냥 선거 결과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 만들어, 그러면 5%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것처럼. 6% 만들어, 6%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번에 그 사람들이 크게 실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률 17%인가 차이가 났는데, 뭡니까? 5%를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서울에서만 표가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추정치가 104만 7,057표 차이가 났는데, 25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참, 예. 이거는 이, 이뭐 근본적으로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불의 앞에 굴종하고 불의를 불의에 침묵할 수 있으면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대통령이라고 볼수 없고 그냥 뭐 동네 변호사 정도로 보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기만 해도 이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상치가 17% 격차가 났는데 서울에서만 몇표 차이가 납니까 예. 104만 표 이상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예. 불과 여러분들 서울에서 5%, 5 차이가 난 걸로 발표한 겁니다. 발표하면 땡인 겁니다. <laughs> 국민들이 표를 어떻게 던는지 관계없는 겁니다.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발표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선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 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